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정의당 복당을 선언했다. 진중권 전 교수는 21일 새벽 페이스북에 저는 신상정으로 갑니다. 정의당에 다시 입당합니다.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젊은 정치인들을 뒤에서 돕는 일을 찾아보죠라고 썼다. 진중권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월 정의당을 탈당했다. 당시 진 전 교수는 그런 것, 조국 사태 대응 방식 다 포함해 이것저것 세상이 다 싫어서 탈당계를 낸 것이라고 말하며 정의당 탈당 이후로 조국 사태를 지목했다. 그러나 최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년 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찬성한 것을 오판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진 전 교수는 다시 정의당을 택했다.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진 전 교수의 복당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당시 조국 임명에 대한 당의 입장에 반대하며 탈당했고 이제 후보의 입장 표명에 지지하며 복당 신청을 한 것입니다. 진보의 길을 뚜렷이 가자는데 힘 모으겠다는 것입니다. 당이 이 일에 놀라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평가했다.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. 도혜민 에디터, 하이민, 두의 터프 포스트, 케이안.